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랑 신부가 이제 미래를 향해 걸어갈 행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능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분 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신랑분께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요, 거기에 맞는 후창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 신랑분의 센스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국 노래자라. 자, 1박 2일 무한 오자. 자, 잘하는데요. 자, 박은영 사랑해. 엎드리세요. 이게 원래 고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센스를 검증하는 시간에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체력을 검증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하면 은영아 하면서 내려가 주시고요, 둘 하면 사랑해라고 하면서 올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은영아! 둘! 사랑해! 자, 목소리가 좋습니다. 하나! 은영아! 둘! 사랑해!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은영아! 둘! 사랑해! 자, 박수 주세요. 올라가세요. 자, 우리 남편분의 체력도 검증했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자, 서로 마주 봐주시고요. 우리 신부님이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는, 신랑님께서는 신부님의 얼굴 중에 어디가 제일 이쁘세요? 눈이요. 눈이요? 자, 그러면 우리 신부님 눈이 이쁘니까요, 눈에 키스 3초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장관이고요. 자,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아버님께서 정말 잘생기셨어요. 자, 우리 신랑님, 우리 신부님 아버님 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가세요. 자, 아버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어서 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예쁜 신부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신랑님께서 신부님 아버님 눈에 키스 3초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아니 농담이고요. 한번 안아주세요. 아버님 한번 안아주세요. 키스는 농담이고 아버님 한번 우리 신랑님 안아주시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집구준 장단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신랑이 오늘 많은 걸 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늦게 시작했고 많은 걸 준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즉흥적인 이벤트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미래를 위해, 미래의 앞날을 위해 행진하는 시간만 남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축하하는 마음이 닿을 때까지, 우리 저기 끝까지 갈 때까지 뜨겁게 한번 박수와 환호성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